있잖아. 나 어제 기자님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는데 질투가 났어요. 여기서 같이 지내는 동안 달력에 그날그날 내가 누구랑 살면 좋을까? 내가 누가 더 좋았나? 표시를 했는데 거긴 온통 정원 씨 이름뿐인데도 기자님만 질투가 났어. 이게 정말 이상한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. 사랑하면 질투하잖아. 내 마음이 기자님이었나 봐. 정원 씨, 미안해요. 질투가 났다고? 화신이만 질투했다고 그게 사랑의 전부인 양 떠나겠다는 거야, 지금? 나 이상해. 나는 그냥 다 이상해. 나랑 있으면 편안하댔지. 나랑 있으면 따뜻하고 믿음직하댔지. 내가 심심해? 속썩이지 않아서 밋밋하고 지겨운 거야, 그래? 그런 거 아니잖아. 나랑 갖는 편안함도 사랑이야. 근데 나 이제 그냥 기자님 옆에 있고 싶어요. 아신이가 더 좋아? 정말? 네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. 받아들일 수가 없어. 네 마음 끝났다고 내 마음 끝난 거 아니잖아. 나 보기 못해. 화신이 질투보다 대신 심히 오래 갈 거야. 미안해요, 정원 씨.